이경사로만 쓰면 전부 육즙이 팡팡 터질 정도의 고기가 되는 건가요? 저희는 도축 후에 일주일만 숙성시켜서 고기를 쓰고 있어요.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숙성을 시켜서 먹어보기도 하고 도축된 직후에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 시기를 찾아낸 게 그 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에요. 최소한의 숙성으로 육즙은 최대한 보존한 자족 한우. 일주일에 두 마리는 잡아야지 그 물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한 달 매출만 무려 8,500만 원. 숙성 기간이 짧아 육즙이 가득하니 호불호 갈릴 새 없이 누구나 한 번 먹으면 이 맛에 빠져버린다는데요.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자족 한우. 이곳에서만 가능한 한우 코스의 마지막 요리는 떡국. 떡국. 한 입 먹으면 맛있어서 저절로 몸부림치게 된다는데요. 오, 고기 좀 많아요. 맛있게 나이를 먹는 방법은 바로 곰탕 떡국으로 먹기. 직접 우려낸 사골 국물 맛과 함께 고기도 듬뿍 들어있는데요. 점심시간엔 떡국만 드시러 찾아오는 손님으로 식당이 꽉 찰 정도랍니다. 사골을 직접 우려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맛있고 그다음에 고기도 연해요. 사골과 도가니를 듬뿍 넣고 24시간 동안 푹 끓여낸다는 곰탕. 매일 직접 하기엔 꽤 번거로운 작업 아닌가요? 저희 아버지랑 정성스럽게 키운 소로 만든 거잖아요. 조금 더 뜻깊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. 가족들이 워낙 떡국을 좋아해 메뉴로 개발하게 됐다는데요. 잘 어울리네요. 국물이용 사태도 듬뿍 넣어 풍부한 맛을 더했답니다.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우 한 상, 깊은 맛의 곰탕 떡국, 쫀득한 덩어리 육회, 육즙 풍부한 숯불 구이까지. 가져가서 일나봐. 주인장 가족의 정성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답니다. 맛있네. 내가 많이 도와줄게. 우리 열심히 하자. 그런 의미로 약속.